온다. 왔다. 야, 밀정 모자 쓰고 온다. 김탁구, 김탁구. 어, 소민이 온다. 어, 제발, 김탁구 온다. 어, 뭐야, 소민이. 걔 몇 개 산 거야? 나 몇 개 산 거야? 아, 나 우동만 시켰어. 아니, 나 우동만 시켰는데 이모가 서비스로 주셨어. 아니, 아, 전소민 신점. 네. 이, 어, 그러면 이거. 아, 뻥치지 마. 근데, 야, 이모가 서비스로 줬다고, 이거를? 네, 이거, 아, 이것만 시켰는데, 이모가, 이거 잘못 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야, 그 조그만 거 시켰는데, 돈가스를 서비스로 줬다고. 야, 돈가스가 메인이잖아. 아, 이거 시켰는데, 이게 서비스로 나왔다고? 형이 원래 그릇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너 뚝배기라도 안 줘. 아니. 형, 게이트 보내요. 부탁할게요. 형, 진짜 형. 가능성이 지금 충분해요. 충분해요. 나한테 몇 개 안 왔어, 이게 지금. 여기 주머니에. 그 안에서도 해결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색깔이 아쉬운 색깔이야, 지폐 색깔이. 소민아! 아이가 나눠 먹으라고 이제 거의 가. 거의... 야, 김탁구 너 진짜 또 다 먹어라, 혼자서. 나 우리 집에 계란도 없어, 지금. 그치, 혼자서니까. 분명히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았을 거야. 음식이.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냥 한 거야, 웃기려고, 재밌으니까. 야, 웃기려고 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치? 예능이니까. 야,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저거 지금 심장이 너무 쩔어요. 이거 뭔지 알지? 초등학생들 싸우기 전에 심장 엄청 빨리 뛰는 거. 야, 싸우기 전이 아니야. 막기 전이. 소민아, 뭔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건데. 오빠 심장이 너무 뛰어요. 내가 맹세하고 두 달 안에 전소민 종국이 형이 한번 올린다 해도 전제훈련인가? 아니, 두 달 내에? 두 달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야, 소민이 아빠가 저한테 전화할 거야. 저 종국 씨, 미안합니다. 와, 전소민. 1,500원 왔어. 잠깐만, 어차피 우리가 8명인데 못 먹어? 이거 못 먹네. 짜장면 하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가래떡 하나 주세요. 돈가스 우동 정식 주세요. 네, 이거... 네, 석준이 오빠 드실 수 있겠지? 석준이 오빠... 아, 이걸로 못 먹니? 이걸로. 어? 게이트 보려! 우와, 차다, 차다. 오! 오, 진짜? 양갱이? 야, 너 진짜 차다. 형, 양갱? 왔어요! 아, 내 두부 어디 갔어? 야, 소민아, 두부! 두부 갖고 갔어! 빨리 가, 두부 아니, 누가 가. 내 두부를 갖고 갔다니까? 나는 니 두부가 어디서 지금. 오빠! 오빠죠! 솔직히 재석이 오빠죠. 나 아니라고. 여기 어? 여기 두부 안 찾고 남아있었던 사람을 생각해봐. 진짜 내 나 아니야. 빨리 누가 아니야. 진짜. 아, 내 나 빨리. 찾아도. 나 진짜 아니라고. 나 진짜 억울해. 아, 내 두부 누가 엄청 왔어요. 오빠 게임하고 있는데 만두 오는 거 지금 수건 넣어놨고. 아, 너 몇 방수야, 얼마 남았는데 안 먹어. 지금 소민이. 그대로야? 아까 지나가? 아, 그대로죠 오빠. 이제 한 시간 지났어요. 아, 진짜 빨리 가. 오! 오! 진짜 빨리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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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둘이? 우와! 친데레, 친데레. 아니, 아니, 내가 앵커 못하잖아. 오빠! 거야. 아, 뭐야, 너무 친친이다. 오빠, 진짜 감사해요, 오빠. 아니야, 소민아. 아, 오빠. 두부 진짜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 잘했어. 근데, 저 멀때 같은 X다. 저 멀때 같은 X다. 아니라고, X!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정말 키스했으면 좋겠다. 아, 내 두부, 나 진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누구야? 내 두부 벌 받아라. 진짜 3대가 몇 망할 거야. 아연. 아연. 아이고, 그 손까지 해결해. 죽겠다, 죽겠어. 아, 너무 아파, 무릎이. 뭐야, 광수야? 이 광수. 다 됐습니다. 어서 오겠습니다. 30분이 훨씬 지났어요. 와, 광수 형한테 이걸 해내네. 자, 이광수 씨. 두부 한모 제출하셨기 때문에 시간 형량 반으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진짜? 아. 나 아니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송지호 씨가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이 가격이 제일 비싸요. 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모든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골릴래도 못 골라, 이거. 국가심을 하나 먹어야겠다. 국가심을. 그래도 다들 뭘 먹긴 먹는데 형이랑 나랑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나 지금 목 말라서 목이 타서 생수만 두통거리고 나도 지금 다 먹었어. 아. 자, 지름신과 함께 미션 결과 2만 원에서 음식 구입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 1인에게 벌칙권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는 사람은 무조건 벌칙을 받는 거예요? 복불복인 거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해요? 숟갈통도 있고요. 아, 이건 그냥 벌칙통이. 아, 오케이. 여기서 최악은 종국이가 벌칙. 여기서 최악은 종국이가 벌칙. 진짜 내가 벌칙 걸리면 이형은 안 돼. 야, 최악이다. 내가 벌칙 걸리면 소민이는 밤에 꿈에 찾아갈 거야, 종국이가. 그러면 번호를 여러분이 하나 정하세요. 죽을 사자 4번 합시다. 오빠 4. 그러면 4 할게요. 4번 뽑은 사람들이. 오케이. 아, 보지 마시고요. 야. 여기서 4 나오면 대박이죠? 예, 4 나오면 대박입니다. 4! 4! 4! 4! 4! 여기 4! 4! 4! 바로 공개! 4! 4! 3! 아우! 오케이! 아우! 오케이! 아우! 와, 최악은 끝까지 뽑았는데 안 나오네. 4! 야, 끝까지 뽑았는데 안 나오네. 내가! 4! 내가 4번! 유! 오케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살을 유 오케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살을 야 서민아 얘 사람 너무 끝장이야 끝까지 모든 게 악몽이 아니라고 자 생각하면 돼 셋 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앞에 완성된 게 예 4만 있으면 4만. 야, 빵구래. 4빵구야. 4빵구. 4초. 야, 정말 4초. 와, 진짜 이거. 태훈 씨 봉수색도 형이 좋아하는 검정색이에요. 4. 대박이다. 4. 야, 내가 4가 남았는데 4. 내가 너를 돕는다. 4. 잠깐만. 4. 4. 소민아. 소민아 기도해. 소민아 기도해. 4. 소민아. 소민아 기도해. 소민아 기도해. 4. 하나. 진짜 사원이에요? 와 소름 끼쳐. 와 이거지. 완전 사원이. 빵 붙어왔네. 야 오늘 너무 불편하겠다 소민이 어떡하냐 소민이 얼굴이 창백해졌어 소민이 이걸 만드는 데만 형! 아직도 있구나.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요. 나 처음 느꼈어요, 형. 형수야. 나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나... 정말. 정말 저 짓고 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야. 내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형수야. 네. 형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난 한 번도 의심하는 적이 없어요. 괜찮대.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죽으래. 감사합니다. 전 이미 다 뉘우쳤습니다. 숟가락 좀 줘. 이미 모든 걸 뉘우쳤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서민아. 네? 네? 집에 올라가면서 먹으려고. 집에 올라가면서 먹으려고. 불을 하는 거지. 맞아, 불을 하는 거지, 지금. 아, 이거 아까 종국이가 사온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 올라가서 먹으려고 집에 올라가서 이걸 왜 먹어 아 강호님 주방 편집을 사 먹으면 돼서 내가 죽어 형 자 이쪽을 받으면 3시간 10분 남는 거고 받으면 3시간 10분 남는 거고 자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습니다 드리는 건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자, 영수 씨 그러면 3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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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겠습니다. 배신하지 마요. 네요. 남의 물건은 절대 손 못 대잖아. 알았지. 남의 물건은 손 대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고. 전 남은 형량 최고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3시간이라도. 네. 꼭.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형 감사합니다. 네. 사회 나와서 꼭 이해는 갖겠습니다. 그래. 그래. 박수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래.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 됐습니다. 이거 끓이면 돼. 끓이기만 하면 돼. 형! 그거 아니잖아. 어?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 내가 잘못 시킬게. 네?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 내가 잘못 시킬게. 네? 우리 아버지를 왜, 우리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리는 있지 않니? 빈손 노릇이. 형, 잠깐만 이거. 뭐한 거야? 똑바로 잘 살아라. 응? 그 여러분도 아무도 안 사오네. 예. 자, 봐봐. 준비. 나게 한 걸 보라고. 시작.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아이고. 아이고. 자, 갑니다. 네. 준비, 자, 본인의 몸무게는? 나는 102kg죠. 최근 가장 자주 통화하는 사람? 아, 이거 봐. 야, 나와줘야지. 안젤리나 졸리. 사실, 안젤리나 졸리 한 번. 나는 이것도 이상했어. 나는 이것도 이상했어.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너부터 해봐. 오케이. 난 이렇게 자신있어요. 순발력 게임. 자, 갑니다. 오케이. 시작. 너 전소민 좋아하지? 아니 예. 애인이 생기면 부르는 애칭은? 자기야. 자기야. 너 자기야라고 하잖아요. 야, 곰발바닥 이런 걸 해야지 그게 안 나오니 애드립으로? 아니 형수라면 뭔 소리라는 거야? 뭐가 어렵다 그래 이게? 해봐, 하나 해봐. 아 진짜. 준비, 자 김종을 보면 떠오르는 것은?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너 거짓말, 너 진심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 형은 심지어 이 얘기를 나한테 한 적도 있어. 게임을 이해 못하네. 야, 이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진심이야, 진심. 지호 해봐, 지호. 자, 송진 씨 갑니다. 시작. 본인의 본명은? 김종구. 멤버 중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종구. 진짜잖아. 야, 너 진짜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잠깐만. 다 김종구. 왜 나만 나오면? 야, 왜 다 김종구 나왔어? 아, 왜 니 이름이 왜 김종구야? 야, 근데 진짜 어? 그게 야, 정국이가 지금 뭐라 그러죠? 왜? 야, 근데 왜 나만 나오면 다 사실이야? 거짓말일 수 있잖아. 나도 사실 결혼해서 꺼져라! 회! 회! 못생겼다. 잡범. 잡범. 모자 겁나 싸 보여. 똥 색깔. 얼굴도 싸 보여. 얘는 웃는 거 아니야? 아니. 끝났어. 강석 끝난 거야. 강석 끝. 끝난 거야. 우. 저는 전소민 씨한테 하겠습니다. 오! 네. 오! 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무에게도 정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 그 예전에 소민 씨가 처음 이사하고 그 블라인드를 설치를 잘 못해서 저희 집에 그 드릴이랑 소민이 집에 가서 그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설치하기 왜 용서를 받아요? 근데 뭐 훔쳤구나. 소민아, 그 천장이 전체가 아작이 났다. 전체가 아작이 났다. 아, 정세야, 오빠! 미안한데,
제가 그거 잘 못해요. 아니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야 그리고 남자 네. 진짜 그래도 많거든. 분명 못하면 못한다. 그래 못한다고 얘기하면 돼. 아니 오빠가 갑자기 여자랑 그래도 잘하는 척하고 막 하다가 너무 덥다고 나시만 입더라고. 나시만 입더라고. 와 이거 진짜 무슨 소리야? 내가 나시 입었어. 이거 노출증 환자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시 아니었어. 오해 오해 오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나시? 반서가 자주 입는 거 있지 이렇게 이렇게. 야 무슨 소리야? 아 너 오늘 유통하다 봤던 이렇게 이렇게. 오 진짜 아니라고 아니라고. 뭐야 입니다. 형 이렇게 해봐. 달아봐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았어 형. 형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블라인드를 해준다고 해놓고선 그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충전하는 동안 잠깐 어디를 갔다 오겠대요. 근데 명동을 갔다 왔어요. 왜? 모르겠어요. 명동을 명동 왜 갔어?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아 진짜? 밥 먹고 왔어. 나는 그럼. 어? 나는 뭐 집에 먹을 거 없던데. 아니 그러니까 니네 둘이 뭐냐고. 야 도대체 뭐. 자 하나 오 셋 10분! 오 진짜? 훨씬. 65분이요? 와, 와. 네, 만약에 2시간이나 이런 거면 2시간이면 거의 좀 이따 나가야 돼. 죄송하지만 용서할 마음이 없어. 잠깐만! 무반주야? 무반주야? 지훈아 치고 들어와. 지훈아 치고 들어와. 오! 지훈아 치고 들어와. 지훈아 치고 들어와. 오! 오, 지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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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와, 이게 방장이야? 아, 방장 특판을 이런 식으로 정해? 야! 아니, 방장이 권위가 있어. 아, 저 그러면. 뭐하래, 진짜. 아니, 드라마에서 그런 거 아니거든. 방장이 권위가 있어. 아, 뭔 방장.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 요즘 노래는. 최신 노래 아는 사람. 가장 최신 곡 하나 했어요. 가장 최신 곡 하나 했어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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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게 가장 최신 곡. 아, 으르렁, 대 아, 으르렁, 대 오케이 더 최신 곡 얘기해봐. 솔직히 춘향가만 안 넣으면 이긴다. 나 있어요. 그래요 해요.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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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좀만 더 지우야 좀만 더. 알았어. 예, 나를 속이는 거야. 오 맞아. 어제도는 저 예, 너만 속이는 거야. 너 지금 뭐하냐? 어제도는 저 예, 너만 속이는 거야. 너 지금 뭐하냐? 친구나 뭐야? 야 너 뭐하는 거야? 내 눈빛이 이럴 거야. 어디 가시나? 벌써. 그분이 오시는 뒤! 자, 그러면, 조금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아, 누구 써야 되지?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네. 대망의 첫 번째 방장 주인공은 지석진 씨입니다. 지석진 씨입니다. 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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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저희 방장님. 야, 방장님. 저희 방장님. 진짜 사랑합니다. 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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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위협적이야. 어, 저번처럼 또, 야, 또 방장이. 아, 야, 저기 우리 그 친구들은 편하게 앉아있고, 니네 서 예. 있어. 저기 서 있어. 아니, 너 양세찬 서 있고. 그래, 여기 저기. 야, 저 종구가 너 앉아. 아. 방시현, 야, 야, 여기 다 장만 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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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하는 거야? 나와. 야, 야, 너 저기. 야, 열심히 해라. 야, 저기. 야, 전소민. 네. 앉아. 네. 일어서. 네. 누구 말 들어 가지고. 네. 누구 말 들어? 지.